오늘은 제가요 생일이 한 세 달 남았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이 생일 선물 원하는 게 여름 지나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사장님한테 생일 선물을 미리 갑을 좀 해달라고 내가 통사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생일 선물 갑으로 갑니다. 지금 무엇을 사랑할 건가요? 저는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20년이 넘었거든요.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도수가 안 맞아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. 그 정도예요? 네. 진작 안 바꿨어요?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. 그래서 딸한테 선물을 갑을 받기로 했습니다. 갑. 나는 선글라스도 뭐 메이크업은 필요 없어. 그냥 도수를 넣어야 되니까 그냥 뭐 맞추면 돼. 안경도 싼 거 하면 돼. 10년 쓸 거면 그래도 괜찮은 거 해야죠. 일단 가보자고. 동네 안경점으로 고! 우리 건우도 같이 갈 거예요? 아빠가 건우 같이 가야 된다고 꼭 그래가지고 안경점에 굳이 전화해서 강아지 가도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보고 못 살아. 알았다. 물어봐. 근데 당연히 되지.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? 근데 아빠가 아직도 이런 거 몰라요, 이런 거를. 우리 건우 쿨조끼 입고 이렇게 갑니다, 같이. 쿨조끼? 아, 야, 그 촌스럽게 그런 거 입히지 마야. 아이고. 근데 이런 거 생일 선물이나 상관없이 니들이 그냥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제 자식들이 돈 벌면은. 카메라 끄겠습니다. 예, 이마 딱 붙이고 싶어. 예. 쪽에 한번 떠보고 싶어. 네. 아빠 뭐해? 아빠 뭐해? 도수는 이게 잘 맞는데. 저도 잘 맞는다. 올해 나이가요? 15년생이요. 도수면 없으세요. 그 도수가 맞아요. 잘 보이실 건데 멀리.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던데. 멀리가 잘 안 보이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안 벗으시고요. 자, 왼쪽은 어떠세요? 3444. 전혀. 어디선을 이렇게 잘 뻗는 거야? 이게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색상이 변한 변색이에요. 네. 딱 변하는데 선생님 거 해볼까요? 네. 계속 변해요. 자외선 차단을 못 시켜주니까. 자 보세요. 변하고 있는데 딱 막아주면 안 변해요. 변하는데 막아주니까 안 변하고. 신기하다. 네, 요 렌즈가 지금 국내 정품 9만원 압축 3번 하십니다. 새 골라야 돼. R은 이제 다 했으니까. 내가 고르라고? 탄성 있거든요. 써보시겠어요? 우와. 이렇게 딱 쓰시면 굉장히 가벼워요. 이뻐야 되니까. 그럼 봐보시잖아. 나는 봐봐야 안 보여. 근데 이건 별로 같아. 아빠한테. 아, 내가 어색해서 그런가? 네가 얼른 골라. 알았어. 디자인을 봐. 아 근데 이건 이렇게 좀 바보 같아. 바보 같아? 아, 원형 써보셨어요? 원형? 아니요. 아, 한 번만 보자. 이거 원형이 여기,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어. 이렇게 쓰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? 와 아빠 어울린다. 네 원형. 아빠 완전 어울려. 진짜로? 이게 옷 입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사람이 좀 못 이래 보이는데? 젊어 보여. 야 아니 나는 내 시선은 괜찮아. 야 네 엄마가 요게 맞는데 괜찮네요. 이거 봐. 1번. 어 이거 괜찮다 이것도. 나도 한번 보자. 원태가도 나한테? 한번 보자. 이거. 이게 나예요? 예 네, 원태가. 원태가요? 예. 난 1번 아니면 이거. 자 이거.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한번 해. 그쵸 원형 괜찮죠. 원형도 예. 부드럽게 보이고.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빠. 네, 진짜로? 어. 원형도 안 써보셨기 때문에 좀 써보시면 좀 부드럽게 보이고 좋습니다. 사람 좀 모지르 보이지 않아? 아니 근데 나 완전 쓰고 있는데. 네. 파격 변신이야. 아 파격 변신 아니고 아니 난 진짜 피세라.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빠. 진짜로? 응. 항상 보면 정치인들 다 원형 쓰고 나와요. 부드럽게 보이려고. 좀 작은 거 한번 써보시죠.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너무 작은데요? 아 해봐. 네 이게 52사이즈라 이건 좀 모지르 보여. 네. 이 사이즈가 맞습니다. 좋아 오늘은 내 딸이 시킨 대로 금태로 이거? 그래 좋아. 젊어 보여 젊어 보여. 야 안 그래도 젊어 보이는데 이거 쓰면 더 젊어 보면 어떡하냐? 아, 더 젊어 보면 좋지. 야, 선글라스 하나 걸러봅시다. 네. 이거 태가 얼마짜리예요? 5만원이요. 5만원. 선글라스 아주 뽕을 뽑아가시네요. 요즘 이제 밀 안 넣으니까 밀을 빼버리고 하셔도 되고요. 여기서 밀어가 뭐예요? 이거 약간 비추는 거 있잖아. 네, 이런 거 있어? 있어야 멋있는 거 아니야? 아 조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거랑 또 아빠 몇 개 더 봐봐. 테만에서 68,000원이요? 네. 괜찮네. 결정이 빠르네요. 아빠 저기도 있을라 봐. 브랜드 제품이라 엄청 비싸요? 가격이, 네. 우와 근데 이건 예쁘다. 이거 세 개. 목걸이가 또 유명한 거잖아. 네 29만원. 시력 좋으신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. 목걸이 렌즈가 생명인데 굳이 선생님 도수를 내야 돼 렌즈를 빼야 되잖아요. 보내드리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력 좋으신 분들 아니 혹은 렌즈 끼고 끼실 분들 뭐 이상화라든가 막 아, 연예인 렌즈가 아, 그, 적인가요? 네 렌즈가 생명이죠. 아, 이건 좀 엣지도 있어 보인다 이런 게 뭐 아, 이거는 네. 아, 이것도 똑같다 이거 아, 비슷하네 생긴 것은 네, 그렇죠? 근데 이게 입고 옷과 차이죠. 예. 여기 옷자냐 이거냐 이거 딱 착용하면 그렇죠. 확실히 있어 네, 보이긴 네, 한다. 아 그래? 뭐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이거? 당연히 이게 마음에 드는데 아 그래? 이걸로 해 그럼 이건 알까지 하면 30만원. 예, 제가 해줄게요. 그럼 이걸로 하자, 싼 걸로. 아니, 아빠 이거 하고 싶은 아니, 거 해.
렌즈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해. 그래서 제가 권하진 않는데 이제 선생님이 약간 이런 거를 좀 중요시 하시면 또 선글라스 조금 더 신중하구나. 눈이 비싸니까. 이거 그냥 희마리가 없지. 그건 딱 타이트만 돼. 재질 차이도 있죠. 그렇죠. 네. 어클리로 피다가 아, 그래. 네. 마음에 든 걸로 해야지. 나는 선글라스도 뭐 메이크 그릴 필요 없으냐. 뭐 메이크 그릴 필요 없으냐. 돈을 뭐 따라. 43만 원. 오늘 진짜 얌전히 잘 입는다. 그럼 얘는 얌전해. 가자. 아이고 그래 착해. 감사합니다 사장님. 네 지금 40 얼마를 방금 5초 만에. 아빠 동그란 안경 너무 기대된다. 그래 아빠도 뭔가 변신이 필요해. 맞아. 오늘 이제 아직 생일 선물의 가불은 끝나지 않았다. 치킨을 먹자. 아주 제 지갑을 털어 가시는군요. 소주도 한 병 사자. 네. 자. 어, 저 오늘 안경이랑 선글라스 사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힘이 없어요? 쇼핑이 힘들어. 맞아, 쇼핑 힘들어. 자, 우리가 그것도 그건데 최근에 LG한테 선물을 받았어요. 이게 그때 빔 프로젝터 우리 LG 거 했었잖아. 근데 그때 제품 수거였잖아. 사람들이 다 건우네 하나 주세요 막 이렇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. 그래서 LG가 이번에 이 스크린 스탠바이미 제품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. 진짜로? 네. 내 생일 선물이라고. 이렇게 치자. 이건 이제 우리 받았으니까 고마우니까 리뷰를 좀 해줘야 돼요. 근데 아빠 이거 한 2주 정도 썼잖아. 어땠어? 너무 좋아. 이것은 누워서도 나는 집에 이제 영화를 볼 때 아마 편해 보려면 대가를 들어 고개를 돌리면 고기가 아프잖아. 딱 누워서 편하게 추침 자세로 눈높이에 딱 맞춰서 이만큼만 편안하게 보는 거야. 내가 좋아하는 영화. 이게 완전 백수로서 백수 필수품 아닌가요? 별로. 이게 터치가 아주 잘 돼요. 선생님 아 이거 제 생각은 아니고 정말 편해. 건우 최근에 올린 이거 한번 볼까요? 오늘은 건우마다 당신이 왜? 아 건우야 건우 귀여워. 아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거 좋다고. 또 좋은 점이 뭐예요? 이거 먹기 편하잖아 저리 가면. 잘 봐라 밥 먹을 때도 이따 탁 놓고 보면서 먹고 좀 낮춰서 먹고 싶으면 낮춰놓고. 맞아. 얼마나 좋아 이게. 나는 설거지하면서도 했죠. 그래 지난번에 설거지할 때도 저리 끌고 가서 봤잖아. 아주 이건 나는 대만족. 아빠가 이거 진짜 잘 쓰고 계세요 이거. 고마워요 LG. 사랑해요 LG. 만족하시죠? 어휴 대만족입니다. 네. 생일날 또 갑을 어? 받은 게 잊어먹어버려 이제. 자 지금 나갈 거야. 내 수에 당했어. 자. 자. 이렇게 술도 사오고요. 생일 기념해서 아주. 생일 잡으래 끝판왕입니다. 아 오늘은 좀 맥주가 땡기네요. 곰표. 오 곰표 잘 사왔다. 있었어? 편의점에? BHC로 오늘은 시켜봤습니다. 저희는 원래 네네를 자주 먹는데 오늘은 아빠 잊지마 오늘의 오늘이 생일이라는 거. 세 달 뒤에 또 생일 코스프레 하면 갑자기 나는. 맥주를 사? 생일 가본 금액으로 좀 발치당하니까 술 땡겨? 그런가 봐. 엄마 나 오늘 얼마 썼는지 알아? 44만 원. 야, 엄마는 아까처럼 아빠 편이라고? 제대로 썼네. 그지? 어. 에이 그것도 제가 쓴 거지. 더 써야지. 별로. 치즈볼. 짠. 아빠 생일 축하. 세 달 된 생일 없어. 해피 버스데이 그런 거 안 해? 해피 버스데이 투 유. 진짜 생일 때는? 없어. 나는 두 달 동안 다 잊어먹으리라고 생각해. 아, 진짜. 엄마. 다 잊어먹어버려. 엄마 나가요. 삐질 말인지 덜 차갑지 않아? 그러니까 실망이야. 자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. 위하여. 계속 똑같아. 우리 근데 큰누 없어도 우리 뭐 행복한 데는 대장이 없다. 이게 시집 보내보자. 누구한테 보내? 건이 냄새 맡고 왔어?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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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다리 먹어? 엄마 이거 다리 이거 다리 하나씩 먹어. 그럼 나도 후라이드 다리. 엄마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봐. 우리 관심이 없어. 안경 동그란 거 사람 삼식이 만들어버렸구만 이거 지금. 그, 아니 그래도 괜찮은데? 사람이 뭔가 더 젊어 보여 진짜. 진짜로? 아니 어벙이 보이네. 언니도 봤어? 아니 괜찮아. 언니 빨리 일로 와봐. 이거 봐.
아빠 너무 귀엽다. 아빠 너무 젊어 보이는데? 쟤 진짜 잘 어울려. 그치? 아니 내가 이거 디자인 골랐어. 아빠 완전 고맙다. 그래 너무 예뻐. 진짜? 그치? 비싼 무기. 와 이거 내 지갑 진짜 완전 털린 거. 이야 좀 비싼 거. 뭔가 약간 터미네이터 같다. 이거 세야 돈 좀 썼는데. 그래.